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제가 남구 대명동 대명남로 앞에 지금 현재 나와 있고요. 바로 앞에 보시는 것처럼 대명남로 왕복 4차선 도로를 이제 접하고 있는 건물이 오늘 소개해 드릴 건물입니다. 자, 바로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오늘 소개해 드릴 건물이고요. 우선 오늘 건물 가구 구성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1층 같은 경우에는 전체 주차 열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에는 원룸 두 가구와 투룸 한 가구, 쓰리룸 한 가구 총 4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3층도 역시 마찬가지로 2층과 동일합니다. 원룸 두 가구에 투룸 한 가구, 쓰리룸 한 가구 전체 4가구로 구성되어 있고요. 마지막 4층 같은 경우에는 원룸 한 가구와 주인 세대로 전체 10가구로 구성되어진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은 20m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우측 이 방향으로 바로 정면에 300m 정도 앞에는 또 신호등이 있는데요. 저기에서 우측으로 또 약 한 7분 정도 이제 소요되는 거리에 대명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까지는 도보로 가시더라도 7분이면 충분한 곳에 오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여성 세입자분들이나 또 학생들이나 직장인들 임대 선호도가 굉장히 좋은 곳에 이제 위치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건물 건너가서 1층 주차장부터 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건물 전면은 보시는 것처럼 그때 당시 유행하던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이제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요. 자, 주차장 보시는 것처럼 도로에서 바로 진입하면은 양방향으로 이렇게 주차가 굉장히 편리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정면에 주차 6대, 그리고 뒤쪽 또 왼쪽 편으로 우측으로 3대, 그리고 왼쪽 편으로 1대, 전체 10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물은 사용 승인이 2008년도 6월 24일 날 이제 사용 승인이 났기 때문에 조금은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안쪽 룸 안쪽에는 손 볼 곳이 전혀 없고요. 주인분이 충분히 손을 다 봐온 상태고,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하셨는 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건물로 정말 손볼 곳은 없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래되어서 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칠은 다 벗겨졌는데, 주차장 바닥이나 옥상 바닥 칠 정도만 하시면은 충분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차장 선고 위쪽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석고보드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 있고요. 선고 밑으로는 또 에어컨 실외기들이 이렇게 가지런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주차장 뒤쪽에서 보시면은 바로 또 현관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양쪽으로 복도 벽면 쪽에는 붉은색 타일로 이렇게 마감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2층이고요. 2층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전체 4가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룸 두 가구에 투룸 한 가구, 쓰리룸 한 가구 전체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층 역시 마찬가지로 2층과 동일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층도 원룸 두 가구, 투룸 한 가구, 쓰리룸 한 가구 이렇게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원룸, 투룸, 쓰리룸 그리고 주인세대까지 골고루 이렇게 되어 있는 건물로 임대 선호도가 높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관리하기에도 굉장히 손쉬운 그런 건물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현재 만실 상태여서 내부 모습은 못 비춰드리는 점 양해 구하고요. 직접 보러 나오시게 되면 세입자분들한테 양해 구하고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상에 올랐습니다. 옥상 바닥은 보시는 것처럼 또 우레탄으로 깔끔하게 이제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요. 칠을 새로 한 번 더 하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옥상 같은 경우에는 손 볼 곳이 없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 자, 남쪽으로는 대구 대표 앞산이 위치하고 있고요. 앞산 바로 밑에는 또 대구 앞산 순환도로가 있기 때문에 교통도 아주 편리한 곳에 오늘 건물이 위치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북쪽으로 보시면은 대구 83타워가 비춰지는데요. 83타워 바로 가기 전에 흰색 건물이 보이실 거예요. 대구 가톨릭대학교병원이 위치하고 있고, 바로 앞에는 또 대명역에서 바로 옆 건물, 큰 건물 또 빌딩이 하나 보이실 건데, 예전 웅진 빌딩이죠. 거기가 대명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또 계룡리슈빌, 얼마 전 사용 승인한 아파트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은 도로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요. 저쪽 골목길로 또 들어가게 되면은 중앙시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보기에도 편리하고요.
중앙시장 또 바로 옆에는 또 대구 대명동 영상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홈플러스가 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장보기에도 좋은 건물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은 앞서 1층에서 제가 건축하시는 분이 직접 아직까지 가지고 계시는 건물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내역과 동일합니다. 여기는 원룸, 투룸, 쓰리룸 하나같이 정말 예전 가격 십몇 년 전의 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은 매수하셔서 손만 조금만 보신다면 또 임대, 월세 수익은 또 극대화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 그런 건물입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은 원룸 5가구, 투룸 2가구, 쓰리룸 2가구, 주인세단 가구로 전체 10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63.8제곱미터, 구단위로 79.79평, 건물 연면적 460.92제곱미터, 구단위로 139.42평, 사용승인 2008년 6월 24일 사용승인 났습니다. 난방은 안타깝게도 심야 전결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 라인에는 도시가스 배관이 인입이 안 되었었는데 지금은 현재 옆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인입이 되어 있고요. 도시가스로 교체할 수 있다는 점도 또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점이자 단점이 이제 심야 전기라는 점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매매 금액 11억, 융자 3억, 임대 보증금 주인세대까지 세가 전체 세가 다 놓여져 있습니다. 주인세대까지 포함해서 3억 3천, 인수금액 4억 7천만 원에 월 수입 266만 원, 은행 이자 150만 원, 은행 이자를 공제한 월 순수입이 116만 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현재 금리가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더 안정화되면은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더 극대화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오늘 건물은 대명남로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에서 이제 감가 상각되는 비용보다 땅값이 올라가는 비용이 더 크게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향후 시간이 지나더라도 땅값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손해볼 일은 전혀 없는 그런 건물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남구 대명동 대명남로를 접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